특별한 소수민족을 찾아 놈싹다이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비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모릅니다. 전사의 부족으로 불리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저는 박사에서 묻고 물어서 다우이족이 산다는 놈싹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요. 라오스는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다가 맑고 그 날씨가 반복되는 게 일상적입니다. 야, 돼지도 그냥 자유롭게 밖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보통은 오다 그치다 한다는데 정말 내내 퍼붓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길이 온통 물 웅덩이입니다. 가봐야지. 아. 좋아해리. 놈싹다이 마을이 맞아요. 네, 반냥이 반놈싹다이. 놈싹다이. 예. 반아 파오 타오이 요니. 타오이. 반 타오이 요니. 그와 156 쿼터. 미 포르 무앙 한 802 쿼터. 아, 비가 오긴 하지만 마을을 저에게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미테 파파이 록반. 아.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곱자이, 곱자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는 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집들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물가의 수상가옥처럼 1층은 기둥만 있고 2층에 집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1층에 빨래를 널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진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막 이제 마을길에 거의 이제 내가 돼서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표정이 그저 평화롭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비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게 됐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비를 맞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그 모습이 마냥 예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곳은 동물들조차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때 마을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 가바이디. 앉으라니 일단 앉기는 했는데요. 항아리에 대롱을 꽂고 뭔가를 드시는데 바로 술입니다. 마을을 다니다가. 알겠습니다. 잠복기.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거의 끌려오다시피 지금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대롱으로 술을 마시긴 처음인데요. 이런 맛도 처음입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술이. 리우, 라오하이니. 자, 그냥 와줘, 박수님, 고마워. 항아리에 누룩이 들어 있어 물을 부으면 술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롱을 꽂고 마시는 겁니다. 베트남 중부 지방에서도 소수민족분들이 이런 형식의 술을 마시는데 그분들은 항아리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작고 문양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그 자연에 나오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수민족만의 그 특이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을 여자들이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양념에 재운 닭을 굽고 있는데요. 구수한 냄새가 사방에 퍼집니다. 닭은 노릇노릇 잘 익어갑니다. 비도 오고 해서 한두 명씩 모여 앉은 자리가 점점 커져서 마을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정말 소박한데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나가지고 분위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지금. 비 오는 날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고요.